자,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1분기 실적신이 막을 올립니다. 삼성전자는 역대 1분기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집계된 컨센서스는 매출액이 75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1분기는 반도체 비수기로 꼽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이 70조 원을 넘긴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올해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최대 매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영업이익은 13조 원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주가는 바닥인데 오늘 또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LG전자는 1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영업이익은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올 1분기 성적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치고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어제 시가총액이 9조 7,122억 원으로 증가했고, 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대 약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9조 6,758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앞서 1월 에코프로비엠은 2018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시총 1위를 기록한 바 있지만, 이후 청주공장 화재 등의 악재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배터리 시장의 성장과 실적 기대감, 공장 증설 계획 등에 힘입어 다시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원자재 가격 인상 압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해외 공장이 이른 시일 내에 가동하는 등 견조한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광물가 상승에도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한 원재료 확보 및 가격 전가로 1분기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에코프로비엠은 어제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기존 한 주당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시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쌍용차 인수전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쌍방울그룹과 EN플러스에 이어 어제는 KG그룹이 인수 의사를 밝혔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KG그룹은 쌍용차 매각 주관사인 EY 한영 회계법인에 최근 인수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G그룹 측은 매각 주관사로부터 투자 설명서를 수취해 입찰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동부제철 인수 당시 손을 잡았던 캑터스 프라이빗 에쿼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쌍용차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KG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KG케미칼의 작년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은 3,700억 원 규모로 최근 KG ETS를 매각한 자금 5천억 원까지 확보하면 쌍용차 인수에는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인수 후보군 중에서 가장 자금력이 탄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원 부국들이 자원 무기화 전략을 펼치면서 광물, 에너지 등 원자재에 투자하는 상품이나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월부터 어제까지 다우존스 천연가스 선물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들은 최소 32%에서 최대 7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가스 구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도록 하는 등 자원 무기화에 나선 것이 강세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석탄과 희토류, 우라늄 관련주와 ETF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라늄의 경우에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대체할 에너지로 원자력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신냉전 구도 속에서 자원 공급 불안정이 예고된 상황에서는 관련주들의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리이미드 필름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회사인 PI 첨단 소재 인수전에 10여 곳의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PI 첨단 소재 매각 주관사 JP모건이 예비 입찰을 실시한 결과 롯데 계열사와 하나솔루션, 또 글로벌 1위 첨단 소재 기업인 알키마, 또 글로벌 화학업체인 솔베이와 칼라이 그룹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 지분은 54.06%로 지분 가치만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상반기 내에 본입찰에 나설 전망입니다. PI 첨단 소재는 8년 연속 PI 필름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기업으로 지난해 창립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기존 모바일용 중심의 매출 구조에서 향후 모빌리티와 디스플레이, 5G, 반도체용 소재 등 전방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PI 첨단 소재가 적극적인 증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또 증설 이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인수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주문해 납품을 받는 순간까지 걸리는 반도체 리드타임이 사상 최장 기간을 경신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리드타임은 26.6주, 186.2일을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2일 늘었고 집계를 시작한 2017년 이후 최장 기간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도시 봉쇄 확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일본 지진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한편 이에 따라 반도체를 내장하는 제품의 생산 기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전기차의 수급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경기 둔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달 말부터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뉴스 모두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도구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장 투자 포인트 어떤 점 주목하고 계신가요? 예, 간밤에도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지면서 아마 우려가 좀 크실 텐데 일단 뭐 당분간은 좀 그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 같은 것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 좀 최근에 반등했던 기술주라든지 여러 이제 성장 섹터들은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정부가 이제 다음 달부터 국제선 증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엔 지금 가장 중요한 리오프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항공과 여행일 텐데 이쪽 관련된 수요는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아마 뉴스를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매월 주간 국제선 운항 횟수를 100회씩 증편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7월부터는 이제 매달 뭐 300회 이상씩 증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서 이런 것도 수요를 좀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엔데믹 이후에 이제 국제항공 운송은 계속 활발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미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활발히 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전히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 다시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여객 수요라든지 뭐 그동안 미뤄졌던 출장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항공사들은 수혜를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당분간 이제 항공권 가격은 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뭐 그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항공사들이 국내에 보면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이제 큰 대형 항공사와 뭐 제주항공, 뭐 TWA항공, 진해와 제주항공 같은 이제 LCC 업체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주로 이제 국제선 장거리 노선들이 좀 활발해진다라고 하면 이익을 볼 수 있는 뭐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는 대한항공이 가장 적절한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관심 종목도 저는 대한항공으로 보고 있는데 대한항공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LCC 업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뭐 실적이나 여러 재무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오히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고 재작년에도 지금 흑자를 유지하면서 사실은 기업이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실적을 예상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여객 수요까지 가세된다라고 하면 작년보다는 그래도 한 20% 이상 업사이드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물 수요가 견조한 데 따른 뭐 그 실적 우상향 기조 계속 유지하고 있고 여객 수요 회복도 계속 지금 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항공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위에 있는 상황,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가 우위에 있다라고 봤을 때 항공사들이 좀 갑의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항공사들의 수익도 더 나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지금 박스권을 좀 벗어나서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 최근에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4월 들어서 뭐 본격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한 32,000원대에서 매수 가능할 걸로 보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8,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주에 대한 관심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선 운항이 본격적으로 증설되는 점 강조해 주시면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대한항공 제시해 드렸고요. 목표가 4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